벙커원 특강. 다시는 이 나라의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들으니 굉장히 그 음향 효과가 좋네요. 다큐멘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하여튼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할까요? 그 제 이야기를 가능하면 좀 이렇게 압축해서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 꿈을 그린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싶다면, 또 우리가 뭔가를 그리고 싶다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이 들어앉을 도화지의 바탕이 어떤지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꿈은 저 도화지 위에 그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현재 우리 도화지의 잔상으로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역사라는 이름의 도화지입니다. 이 바탕을 무시해가지고는 우리의 꿈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1856년에 고종 황제가 즉위를 하고 한 100여 년 동안 우리는 그 사이에 개항을 했고, 개항기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올해가 동학농민전쟁 1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 고향 논산시 노성들판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2월 14일 10만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사람이고 타늘이다. 지금 굳이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정신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정신이 뭔가 합쳐진,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물질개벽과 정신개벽까지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서 10만 명의 농민들이 다음 달이면 이제 거병을 합니다. 그 10만 명의 농민들이 그의 말에 공주 우금치에서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몰살당합니다. 몰살당하기 뿐입니까? 그 몰살당하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조정의 군대는 힘도 못 쓰다가 내국 군대가 와서 그 농민들을 진압하고 그 전쟁이 끝난 바로 그 마을에 들어와서 동학 농민군의 처자식과 가족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제 고향은 바로 그 들판 한 자락 끝입니다. 저는 어릴 적 어떤 스님이 이 들판에서 죽어간 그 원혼들을 잘 기억하면서 크거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개항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정으로부터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이양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야 했습니다. 이 나라를 빼앗긴 35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또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또 이 땅에서 만주 벌판에서 상하이와 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우리의 선조들은 흩어져서 나라 빼앗긴 식민지 백성으로서 많은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식민지도 사실 연합군의 승리를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본 천황은 항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정래 선배의 선생이 쓴 정글만리에서 나온 천황의 그 항복문이 소설적인가 하고 다시 뒤져보니까 항복문서가 아닙니다.
연합군의 권유를 허하노라라고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일본 천황의 떨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항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항복이란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36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나라 빼앗긴 백성들로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고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그 시간에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방되고 나서 바로 분단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단이 어떤 중심으로 됐습니까? 소련과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패권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 내부로 보면 이 분단은 어떤 양상을 띄었습니까? 자유시장과 사회주의 경제입니까? 그건 조금 배운 지식인들의 구분법입니다. 어떤 양상을 띄었습니까? 친일을 청산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대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유감스럽게도 이 대한민국에는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법과 그 기구가 해산당하고 분단을 반대했던 독립운동가 김구가 해방된 조국에서 일본 경찰이 아닌 우리 내부의 총살 암살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조봉암 선생은 아주 합법적인 살인을 당합니다. 거기에 장준하 선생은 의문의 추락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는 바로 이 역사를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진보주의자들과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많은 분들은 이 역사를 청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습니다. 과거사 바로 세우기 운동은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구호네요. 과거사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형태의 김대중 대통령의 접근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화끈하게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분단, 전쟁, 전쟁을 통해서 그 유례가 찾을 수 없는 동족 살인의 그 무참한 전쟁, 그 세계 어떤 전쟁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간인의 수많은 죽음을 겪어야만 했던 이 땅의 역사에서 오늘날 남과 북이 안고 있는 이 그 눈물과 원하는 몇 개의 작은 소망과 이론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제가 존경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그들이 재임 기간 동안에 겪었던 모든 고초를 보면서 그 고난과 고초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장차로 이 땅에서 정치를 할 진보주의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겪었던 그 순환과 고통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벗어나고자 하는 저의 이 고민이 이번 제 책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제가 사구제를 지내는 동안 그의 죽음 앞에 바친 저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아니죠. 그분의 죽음이 저한테 주는 끊임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과적으로 이 분단과 전쟁을 치렀던 이 나라의 역사가 제가 존경했던 한 분을 끝내 벼랑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왜 자기의 아들을 영조는 사도세자라고 뒤지에 갇혀 죽게 했을까요?
무엇이 노무현을 그 벼랑에 서게 했는지, 무엇을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평생을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끝내는 나중에 호남 사람이라고 그렇게 미워하게 됐던 그 미움의 근거가 뭘까요? 그 미움이라는 감정, 그 감정의 물감 주머니의 그 근원은 어디일까요? 그걸 자꾸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물감 주머니를 끝내 다 희석시키지 않으면 빨래로 치면은 빨래를 못 끝내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물감 위에서 물이 스며나올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미움과 갈등과 상대를 향한 이 저주의 그 끝은 나라를 빼앗겼던 백성들이 겪어야 됐던 그 고통이고, 분단과 전쟁을 겪어야 됐던 그 시대가 만들어낸 아픔의 물감 주머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앞에 좀 심각하게 시작했죠? 제가 다소 좀 진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했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도지사를 하고 경험한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또한 이 웃음과 우리의 즐거움이 주는 것은 경건한 메시지보다도 더 크다는 걸 우리 김어준 총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기는 또 지나치게 그래서 그렇죠. 예. 어떤가에 잘 섞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아, 지금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뭘까?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가장 크게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이 과거를 가지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 과거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 제가 최근에 제 페북에도 올렸지만 너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눈물만 나면서 나한테 용서를 구할 거야 라고 그 미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되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시간에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분노를 다 무디비게 해버리고 또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도 할 얘기가 그렇게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로서의 그 뭔가의 분풀이는 없더라고요, 역사에. 우리 개인 사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과거를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은 단순하게 중도주의라거나 정치적 화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를 정의가 이기는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1980년대에 그 우리에게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 10년 집거 뒤에 절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전두환 장군과 5.18 광주 시민 학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길 저는 세속을 떠난 스님입니다. 저는 시비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교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분이 다 훌륭하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일단은 그 말씀이 뭔 뜻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좀 부하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말 그렇게 하면 편하시겠네. 양쪽 무릎부터 씹힐 일은 없잖아. 아, 득도한다는 것이 저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그 기분이 조금 비위가 상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또 입적을 하고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수미산에 쌓였다. 내 죄업이 수미산에 쌓였다. 이렇게 또 개송을 짓고 돌아가시더군요. 제가 이제 불가나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볼 거냐, 나의 내가 옳다라는 이 정의관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에서 실천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정의를 실천하는 문제, 과거를 새롭게 세우는 문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과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역사를 잘못됐다라고 기록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민권과 기본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면 됩니다.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는데 누가 쿠데타와 장기 독재의 유신헌법을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역사의 실천은 과거와 멱살잡이를 통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실천되는 방식은 내가 믿는 그 가치와 소망을 향해서 미래를 열어나갈 때라야만 그 과거는 과거 속에 묻힙니다. 우리는 왜 많은 그 과거를 가지고 싸울까요? 혹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평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미래로 실천하는 자들이 많으면 현재의 과제와 미래의 과제를 가지고 얘기하기 바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께 묻습니다. 5.16이 뭡니까? 꼭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장관 청문회 때 그렇게 대답들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현실이 정치 행위를 하는데 너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세우거나 역사 속에서 과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대하는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박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까? 마치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이북 공산당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와 다른 견해를 종북 좌빨로 땅에 묻으려고 하는 이 땅의 보수주의자들처럼 우리 모두 같은 방식의 사고방식과 정치문화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난 근현대사, 식민지, 분단, 전쟁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침탈당했을 때 그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그 정의의 역사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분단된 우리 조국을 통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미래의 가치도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가, 오늘의 현실 정치가 이 과거의 구분으로부터 똑같이 그룹을 지어서 싸운다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 문제의식이 제가 첫 번째로 던지고자 하는 저의 문제의 제기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주 4.3 항쟁의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국가 권력의 폭력과 인권 탄압과 살인 행위에 대해서 사죄했습니다. 우리는 친일 인명부 사전을 작업을 통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많은 분들의 과거가 친일의 행위였음을 우리는 그 사전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조중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일부 언론 권력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뭔가 상처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나? 근데 그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나 자기가 서 있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어떤 뭔가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용납하거나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두 개를 잘 분리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분단 전쟁을 겪었었던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에게 뭔가 이 과거사를 한번 과거로 털고 현재와 미래를 중심으로 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경쟁하고 이야기하는 체제의 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겪은 지 이제 60년이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성립된 지. 그 와중에서 적색 테러이든 백색 테러이든 수많은 양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 앞에 그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여전히 정치를 합니다. 오늘날 종북적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의 보수당은 굳건하게 다수파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진보주의나 민주주의 하자는 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오냐 그러는데 어려운 환경입니다. 마치 젖은 아궁이에 불 붙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김구가 총 맞아 죽어야 됐던 이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와 진보와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과거를 우리가 겪었던 이 100년의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다시 대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당신이 독재자 세력이었는지 당신이 과거에 친일, 당신의 선조가 친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현재와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긴 할 겁니다. 교학사에서 아직도 여전히 교과서를 저렇게 하자는데 그건 현재까지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또 그 현재의 문제로서 교과서 편찬을 관한 우리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또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다수의 주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과제를 가지고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그 현재의 주제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저는 계속하자 할 것을 좀 제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분단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 분단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야 모든 정치인들께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 분단과 통일 정책을 가지고 내 정치적 지지의 이유로 삼지 말자. 즉 정파 간의 경쟁적으로 통일 정책을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통일 정책 때문에 내가 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 통일 정책에 재뿌리고 다니지 않겠어요? 이 분단을 극복하는 민족사적 과제는 하나의 정파의 전매특허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지금 현재 어려움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특허 출원하기 전에 함께 공유해서 함께 걸음을 걸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랬는데 예, 말씀 참 잘하셨어요. 예. 제가 그래서 요새 인터뷰 할 때마다 너무 잘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너무 그 말씀을 좋아한다고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 이후에 최초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름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을 선언하셨고 그것이 양측에서 뭐 독재를 이용하는 데 썼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그건 선언하신 건 맞으니까.
왜냐면 총을 쏘고 싸우던 사람들이 최초로 만나가지고 우리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잘해보자라고 선언한 거니까 그 내용 뭐 탓할 거 없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제네바 남북 기본 합의를 통해서 교류의 확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기에 유엔의 남북한 동시가입을 이뤄냅니다. 상호 비방하지 말고 교류를 좀 더 확대하자. 이것의 바탕으로 장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노태우 임기가 끝나고 김대중 정부로 들어옵니다. 김대중 정부의 14.6.15 남북공동선언은 바로 이 제네바 기본 합의를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만들고 대표적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부 때 14선언은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속 조치의 이행을 더 논의하게 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셨다면 다음 수순을 지금 이제 어떻게 써나가실지 우리가 서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심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분단과 이 분단이 극복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민족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뭐 민족 얘기하면 뭐 너무 얘기들이 복잡하다고 큰 얘기라고 하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이 분단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안을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면 그 보수주의자들은 이 분단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싶은 건지는 저는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자, 그럼 무너뜨리자고 그럼 합시다. 그럼 어떤 방법을 동원하실래요? 전쟁은 안 된다 하시면 그럼 전쟁은 안 되네요. 그러면 예, 그럼 전쟁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전쟁하지 말고 여기는 무너뜨려야 되겠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옥쇄하자고요. 미국만 옥쇄해보니까 안 돼서 그럼 중국이랑 막 쫓아가야죠. 중국이랑 얘기해가지고 북한을 더 고립시켜가지고 항복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우리가 그럼 합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2,500만의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우를 해줄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산술적인 우리 국민이 그런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4대 보험만 하는데 그럼 재정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는 정말로 국가 지도자들이 좀 책임 있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북한 문제 좀 껴안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단을 관리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단문을 어떻게 극복까지도 좀 싫으시면 정말 극복이라는 단어도 안 쓸게요. 그럼 분단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미래의 상황에 대놓고 대한민국이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로 원통하게 생각했던 임진왜란을 일으키려고 일본에서는 전쟁선에다가 병사 싣고 있는데도 이 한양에서는 일본 애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냐? 몰라, 갔다 오는데 쳐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 논쟁을 하고 앉아있다가 전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국가를 이끌었던 지도자분들과 그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 보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100년 뒤 후손들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과거도 재해석, 과거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빨리빨리 마음들을 좀 정해보자는 거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분단을 정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단을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정권을 어떤 정당의 정권이냐를 뛰어넘어서 74 공동성명에서부터 73년, 72년, 91년 제네바 합의에서부터 2000년 6.15, 2007년 14선언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단을 하고 전쟁을 했던 서로 싸웠던 사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말을 건네면서 이제 교류를 특유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얘기하는 종북 좌빨 논쟁은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가치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6.25 때 하셨으면 제가 얼른 수긍을 하겠는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내일은. 지금은 사상은 그 주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것도 한 발 더 양보합니다. 분단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견해를 할지라도 쉽게 요즘 아이들 말대로 내가 튀어 보이려고 분단 정책 얘기 안 합니다. 당신과 합의해서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만 이 분단을 지금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분단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정치와 사회문화를 지금 현재 다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도 부끄럽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단으로 생겨난 미움과 갈등과 분노가 부끄러움조차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인성을 가지고는 좋은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사람이 없으면 좋은 사회가 안 만들어지죠. 어쨌든 분단 문제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러면 저렇게 안 풀리느냐. 그럼 고급도 넘어갑시다. 그건 오늘 넘어가는데 그건 역시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인데 이 정치가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해서 통합해내서 우리가 2인 삼각권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어떤 단위, 마을이라는 단위, 사회라는 단위, 그것이 현재로서는 국가라는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무정부 유지자처럼 국가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국가라는 큰 울타리의 사회 조직 내에 우리는 모두 속해 있습니다. 여권도 발급받고 비자도 발급받고 환율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아이들 공교육도 거기서 써야 되고 하여튼 뭐 다양한 틀로 국가공동체라는 틀 내에 우리는 묶여 있는데 이 국가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해내거나 그 내부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러서 그 국가공동체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정치와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작동을 안 하고 있느냐? 우리가 겪어온 이 역사로부터 다들 발목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움으로부터, 그 분노로부터 다 발목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정치를 이루고 있고 정당을 이루고 있는 이 정당은 다들 강령집과 책들을 다 알지만 정당의 강령집대로 정당의 정체성이 있으면 있는 이 그 정당이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이. 현재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이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양쪽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이 갈등 구조 내에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정책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지지로 이어지는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지역주의죠. 연고주의 가지고 합니다. 이 연고주의가 요즘은 더 조금 더 세련되게 진화해서 지역발전론을 합니다. 우리 지역 발전시키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지역연고주의가 현재 한국 정당 정치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고 두 번째가 낡은 이념 대결, 특히 종북 좌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는 이 이념적 갈등이 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은 무엇으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 뭐 민족 경제,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는 반세계와 반신자유주의라는 걸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다 현실적으로 좀 아직 우리 현실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이 세계화의 과제와 시장의 양극화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 진영의 접근법도 저는 다 동의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보수 진영의 잣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이 다수파는 계속 형성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가 개항기 때 나라 망가뜨렸던 조선의 지배블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 되겠다는 사람이 열심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그분들 주장대로 따르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북한에다가 헌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의 그 전쟁을 겪었던 시절의 낡은 이념적 대결 구도와 지역적 연고지 이 두 축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라거나 사회적 복지논쟁이 지난번 201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간의 정책 논쟁 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뭐 굳이 안 지켜도 그렇게 크게 민심이 흉흉해지거나 이렇게 모반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이게 핵심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저거 믿고 지지했더라면 사람들이 안 참겠죠.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번복하더라도 내가 신뢰를 계속해서 보내는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지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저 사람을 지지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많은 국민들은 이북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를 놓고 역시 표를 주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인 연구를 가지고 역시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자기가 그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게 보내는 내 마음의 증표를 내보내주는 가장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앞에 좀 하더라도 아이고 나라 좀 형편 좀 좋아진다면 더 준다잖아. 그걸 가지고 왜 지금 자꾸 깎아내려고 그래. 이런. 아 충청도 사투리 이래요. 제가 좀 차도남 이미지에 충청도 사투리 하면 좀 이상한가 봐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거울 보고 해보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정치가 과거의 이 구조를 가지고 정당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정치를 또 깃발을 들고 계십니다. 저는 그 실험이 국민들의 그 희망과 기대만큼 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 3당 합당 이래로 우리 민주당은 호남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당적으로서 공격받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거기는 무슨 당이잖아 이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요소가 하나 제일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서 떨어지고 떨어졌던 게 민주당적 김대중당 아이가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정당의 구연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가지고 판을 한번 확 정리해 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흐름은 안철수 의원도 좀 고단한 길을 더 많이 가셔야 될 겁니다. 많이 가셔야 될 거인데 자 어쨌든 이 정당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당 구조가 바뀌는 과제가 이제 하나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끝으로 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정부 영역이 바뀌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정부가 해주었으면 생각하는 영역과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지도자들이 나와서 내가 당선되면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또 4년, 8년, 5년, 10년 가지고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어떠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잣대로 치면 5cm짜리 자를 가지고서 한 100m짜리를 재려고 하니까 재집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정부가 과잉 기대를 받고 있고 또 극단으로 치면 너무 깊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시장 만능주의를 얘기하는데 시장 만능주의와 시장에다가 내맡겨가지고 굴러갈 수 있는 사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저울 눈금을 속이는지 주식장부 회사의 재무제표를 속여가지고 주식을 사는 사람한테 허위거래를 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이런 각종 도량형의 통일과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위한 순찰활동을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폭 무너집니다. 또한 시장은 시장에 공급되어지는 가장 큰 요소인 노동력 상품을 향한 공교육 정책에 기반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노동력 상품을 구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다 맡기면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국가가 주도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통해서 조절되어지는 가격, 그 가격을 통해서 조절되어지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 기능을 어떤 관료가 앉아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하고 공급자는 몇을 하고 수요는 이렇게 하고 가격은 이걸 누가 머릿속에 해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지금 정부의 영역에다가 이것을 모두 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마치 그것을 다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부 영역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정부가 재조정되어서 기업과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장한 만큼 정부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사로 치면 아이들이 영유아기 때 부모의 역할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과제가 남고 이러한 낡은 구조 갈등 기반의 그 근거에서 계속해서 연명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극복시켜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극복시켜내는 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모두의 시대에 지금 떨어져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세대로서 그 누구도 총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거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왜곡시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유린하는 그 시대를 청산하는 데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와 기술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국가 공동체의 작동 원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 길로 정부와 정당과 정치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앞자락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도화지에 대한 제 이 도화지 정리를 한번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 도화지 위에 제가 그려내고 싶어하는 정치와 정부의 혁신의 길에 대해서 저의 소망과 그것에 이르기 위한 몇 가지의 제 수단에 대한 고민들을 거기다가 지금 제가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벙커원 강강.